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한 주간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추천 전략, 추천 주까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많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속속 뽑아가지고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자,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자료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주간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전지 분야에 대한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과도하게 하락이 좀 나타났다고 보고, 이 정도까지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금 밀릴 부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번 주 사실 CPI라는 부분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글로벌 악재는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 말고는 크게 마땅히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독일 증시 신고가, 프랑스 신고가, 유럽 증시 신고가, 일본 증시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 대만 가권 지수도 마찬가지 신고가 도전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산업이 비슷한 국가들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 악재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국내에 대한 부분이라 봐야 되는데, 국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 그 환율에 대한 약세, 반도체의 하락세,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역량, 뭐 이런 부분이 현재는 이제 국내에 대한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수에 대한 반등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지수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려야 되는 구간, 올려야 되는 구간에서 조금 무기력하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현재 거래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전히 이제 평소 때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거래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금은 과도하게 지금 상승폭 이후에 돌려내야 되는 구간에서 돌려내지 못하고 한번더 빠져버렸는데, 이 빠지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 봤습니다. 2차 전지가 단기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기는 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5월 말에서 한 6월 달 정도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2차 전지가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선별적인 실적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 되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 섹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조지아와 엘라바마, 뭐 그때는 이름도 낯선 부분이었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와 엘라바마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구제역, 뭐 또는 이제 곡물 관련된 부분에, 또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부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만큼 그런 종목의 낙폭과대에 대한 빠른 순환매,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올려줘야 되는 자리에서 못 올렸던 것은 바로 반도체에 대한 부진,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삼성전자가 올려내야 되는 자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지수도 함께 밀렸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금요일장에서 양봉으로, 그 시가는 빠져 출발했지만 결국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현재 앞서 있던 바닥을 잡았던 자리를 지켜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저는 표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음 주에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은 테슬라 관련된 이슈,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도 한번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또한 바퀴 돌고, 그리고 실리콘 원국제 관련된 이슈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크게 이제 테슬라가 뛰어난 것이 두 가지죠. 주행 거리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최근에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과거에는 테슬라 관련하면 이제 차량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금 현재 조지 알라바마, 여기도 또 나오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지 알라바마가 여기도 나왔고, 우리 차량 연비 개선에서도 움직였고, 현대 전기차 관련주에서도 또 조지 알라바마 계속적으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했던 기업들만 눈여겨보시더라도 이미 우리가 많게는 300%, 한 달에 300%가 덕영산업이 올랐고, 지금 뭐 서현이와라든지 아진산업이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신고가 가면서 뭐한 일주일에 50%씩 오르죠. 그 정도로 강하게 오르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해서 사실 미리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소맥이라고 하는 이제 대두와 옥수수, 이제 옥수수는 정확히 전분이 전분, 전분하고 이제 대두는 콩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내 체감 물가가 상승하면서 조금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영향은 아직까지 조금 제한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탕은 정말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 수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올리브유 뭐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곡물 관련해서도 좀더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제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가가 체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워낙 높아요. 지금 이제 수출 물가도 높지만 수입 물가는 높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1200원 이상만 돼도 워낙 약세 기조가 심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300원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 워낙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유가가 70달러 선이면 뭐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한 1400원, 1500원 정도, 요즘은 이제 1600원, 1700원대죠. 그만큼의 수입 물가 높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세그 우리가 뭐 공제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제 수입 물가에 대한 높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가격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 연비는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돼 갈수록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소개됐던 것이 뭐 전기차 트럭이 주행 거리가 상당히 짧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차량이 이제 무거워짐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 틀어버리면 또 연비가 확 줄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세종목 이번 주 급등 나오고 SJM도 계속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체도 또 가볍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경량화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쪽도 이제 순환매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POP, 우리가 이제 빅4라고 해서 5, SM, JYP, YG 이렇게 얘기하는데, YG가 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운이 좋게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날 4시 이후에 또 실적이 엄청난 실적을 또 발표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PR 밴드가 현재 실적으로만 보아도 아직까지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 보면 엔터주들 평균 PR 밴드 약 25배 30배 정도 돼요. 25배 30배. 그런데 지금 이제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더블 이상은 가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만 원선 이상까지는 좀더 강한 움직임을 볼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기타 중소업체들도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콘서트 매출이 절반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콘서트 매출이 그렇게 크게 포함되지 않아요. 많게는 3분의 1, 뭐 적게는 5분의 1 정도니까 매출에서. 그것이 이제 콘서트 매출이 1분기보다 2분기는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더 활동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YG가 또 좋은 부분이 지금 블랙핑크가 해외 콘서트가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원 관련된 기업들도 바닥을 조금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현대 전기차 관련주라고 적어놨지만,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우리가 그 HEV거든요. 그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해서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제 HEV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FHEV 배터리가 있고, EV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죠. PHEV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로 봐야 돼. 하이브리드 배터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보조 배터리보다는 좀더 성능이 좀 좋아야 되는 거. EV 배터리는 가장 성능이 좋아야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배터리로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진입장벽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현대차에서도 자체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그 일단은 뭐 전기차 시장 넘어가더라도 국내보다는 현대차의 목표가 2030년도에 연간 300만 대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본토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뭐 세계에서 또큰 시장이 될수 있는 인도 시장, 뭐 인도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 움직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아직 조지아, 알라바마 이쪽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와이어링 한해서 이제 전선 뭉치죠. 그러면 전기차나 또 고사양화 진행돼서 이런 전선 뭉치 관련된 기업들 바뀌면 움직임들, 배터리팩 최종으로 또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NVH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반드시 하나를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7년도에 삼성 SDI가 3월 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근데 포스코의 푸처엔 바뀌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대부분 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에 주가가 박스권 돌파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약 7, 8년 동안 지금까지 시세가 이어졌죠. 이제 남은 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들도 지금 부품주들이 PR 밴드가 두 배에서 세배 정도예요. 대단히 저렴하죠. 매출 2조인데 영업이 매출 2조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700억, 800억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평가가 지금 받으면서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덕영산업도 한 달에 세 배가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타났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부품주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쪽을 좀더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봤고, 우리가 그 외에 테마 움직임이 나왔던 게 양자 기술. 양자 기술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도 상용화가 대단히 먼 얘기인데, 뭐 아무튼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비대면 진료 이런 거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 AI와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니까.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원격 진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조금 단어를 순화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법제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 나머지 다 붙였습니다. 큐렉스도 추천주였죠. 두 배가 올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그 4년 만에 이제 구조역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조역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한번더 쳐올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동물의약품 관련주들도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자, 이글벳이 원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이글벳, 중앙백신 요 기업들이, 보면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서 내려왔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건 이제 낙폭에 대한 과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주가를 보더라도 많이 빠졌을 때 강한 반등세를 항상 보여왔거든요.
그죠? 강한 반등세 보여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장기평을 한 번만에 저는 이제 돌파를 해나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주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쉬어가야겠죠. 이 구조 관련주 계속 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도 안 좋은데 뭐 동물들까지 아프고 하면 또 우리가 또 고기 가격도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글벳, 중앙백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죠. 파루 뭐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백신도 시세는 나오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젤바이오, 젤파마홀딩스 뭐 그런 기업들 대부분 움직임들이 원래 동물의약품 관련 주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에 대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반등들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봐요. 셀트리온 그룹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올랐죠. 그래도 충분히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6월달까지 이슈가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ASCO도 남았고, 그리고 바이오 컨퍼런스도 6월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눈여겨보자. 선별적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근 나오는 것이 치매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항암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보십시오. 제약바이오는 그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한번 과거 자료인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지아 엘라바마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조지아 엘라바마 관련한 기업들 진출했던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울산 공장 이슈가 또 되면서 또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또 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보여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런 것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뭐예요 이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서도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 그안 오른 기업들은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바닥권이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관건을 보면 거래량이 요즘 확대가 됐다. 거래 대금도 이제 수급이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나 엔터주 이런 선별적 실적주 관련주로 움직여 왔고 이제 지수가 더안 빠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붙이는 게 다음 주가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줘야 돼요.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만으로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죠. 지금은 2차 전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힘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줘야지만 나머지 IT 기업들도 다시 한번 저가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 여부가 다음 주는 핵심적인 관건이 아닐까 보고 자동차주는 여전히 간다고 봅니다. 지금 실적주들은 계속 눈여겨보자. 환율 관련된 부분, 우호적 환율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봐야 됩니다. 의료기도 좋고요. 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K팝 관련주들이 한번더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YG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더뭐 지금 적정 주가나 10만 원 이상까지는 간다고 보고 자, 그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한번 시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성정보, 그리고 자동차, 아직도 없는 자동차주들,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야 늦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주, 제가 추천해주는 기업들만 봐도 되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도 여러 번 나왔던 기업인데, 매출 2조가 넘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일봉은 많이 섰지만, 아직 월봉이라든지 주봉은 멀었죠. 먼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아진산업 공개 방송에서 했던 기업도 일봉은 이제 많이 서버렸어요, 그죠? 이러면 이제 접근 못 하거든요.
대신 이제 월봉도 이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서진이는 요 정도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요번 주 MVH 코리아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지금 요런 것들이 이제 접근하기 조금 힘든데. 다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좀안 오른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우리 현대 기아차 협력 밴드 업체들이 120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 비상장돼 있는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많다. 그래서 그런 것, 화신, 뭐 SL, 뭐 서현이와 이런 것들 제일 유명하죠. 유명하지만 또 나머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JYP도 더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JYP도. 그리고 이제 JYP도 가면 또 SM도 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도, 지금 다시 한번더 제가 봤을 때는 한 33만 원에 34만 원, 35만 원 요 선까지는 한번 보수 모델 한 33만 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 중에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상훈의 텐텐베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반드시 선점하셔서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익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선별적인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도 트렌드를 저와 함께 잡아가시는 그런 주식 투자, 즐거운 투자, 재밌는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